일단 얘는 못해도 3등 아니죠? 리치왕으로 3등 안에 못 든다? 전장 접어야 됩니다. 아니 여러분 어떻게 리치왕으로 3등 안에 못 들 수가 있죠? 자 악마랑 용조. 아 이거 참 좋아. 이거 안 봐도 돼. 초보 전장 스트리머시죠. 열심히 하세요.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 요거 사자. 리치왕이니까. 리치왕 역능 너무 좋죠. 여기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.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속으로 보면서 아 내가 철묘유지보다 잘하는 것 같은 생각들 하지. 착각입니다. 꿈 깨세요. 아주 큰 착각이에요. 잘하셨어요. 어 좀 탐이 나는데. 하지마 하지마. 폭탄도 있고 기계 있으니까 뭐 허수아비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. 롤 연습 안 해봐야 되냐고요? 롤 연습을 왜 해야 되죠? 베도라지 11호 때문에요? 제가 쉴 때 롤 많이 했어요.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. 이거 사고 영능만 써도 아까보다 훨씬 좋죠? 이것도 좋은데 솔직히 이거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. 요거 사고 리롤을 두 번 돌리자. 아 근데 마이에브한테는 여기다 영능 쓰기도 좋을 수도 있는데. 그래도 여기다 쓰자. 파리 안상. 파티랑 살게 하나 더 있으면 모르겠지만. 어 이거 뭐야? 철면시라는 니립이 조그님인데 고르신 이유가 있냐고요? 제가 고른 게 아니라 골라졌어요 친구들한테. 아 너무 구리다. 이성상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? 리롤 한번 할까요? 토큰 있는데? 이런 거 사기 너무 싫잖아 그지?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센 것 같아. 어 나 근데 속이 또 안 좋아졌어. 나이스. 그렇죠? 아니 아니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식중독이 다 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덜 나왔나봐. 요거 사놓읍시다. 영능 때문에 계속 공짜로 이기고 있거든? 얘 뭔데 10딜을 때리고 있냐? 아니 어떻게 4턴에 10딜을 때렸지? 좋아 늦었어 나왔어. 아 뭘 환치기예요. 이 정도면 살만하지? 그냥 하기로 했어요. 지금 엄청 세죠? 늦었어 두 장에 요거 있어서. 이게 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판이 커지다 보니까 다들 좀 너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별거 없거든요? 그냥 롤 한판 하는 거거든?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. 진짜 노잼으로 끝날 수도 있어. 그냥 두 판 후딱후딱 끝날 수 있어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요거 하나 사놓고. 와 기계대기 참 이거 쓰고 싶은데. 이거 팔고 버프 한번 돌릴까? 맞아 기계가 우승이 어려워서 그냥 이거랑 이거 페어 풀어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왜냐면 기계하면 어차피 정령한테 줘 터짐. 그리고 지금 기계를 많이 가. 형님 때문에 느조스 나오면 느조스 최 못 참는 버릇이 생겨 버렸어요. 아, 한 번만 혼내주세요. 뭐 혼내 자기가 재밌으면 하는 거지. 느조스 진스.
어이 질 것 같은데 싸움이? 사자가 너무 쌩쌩하게 살아버리는데? 이 정도 확률은 안질 확률이 70%가 넘는데 그지? 또 시작. 괜찮아.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워. 페어 풀어봅시다. 솔직히 랩업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. 하고 싶음에 원래 두 번 돌려서 이거 나오면 오바를 하려 그랬는데 안 나왔으면 해. 자나테우스 오바에서 광탈이라는 진기록이 역시 있긴 카드가 있긴 있었죠. 카드가의 불안의 노미의 신령. 미친 녀석 빨리 접해야 돼. 이거 이겨야 돼. 아니 저기 다 있어. 불안까지 있어. 불안만 없어도 그러려니 했는데 5성 찍어서 폭풍. 아니 오케이. 지진 않았어. 아 여기 쳤으면 이겼는데. 야 얘 조졌다. 얘 조졌다. 어떡하지? 얘 괴물 되겠다. 탐이 난다. 결국 나는 얘를 이기려면 야수로 접해야 될 듯. 자 나 가나요? 골드린 가나요? 오케이 맥스나. 지금은 얘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맥스나 가야죠. 너 꺼져. 정지장 세계 레전드네 키키키키 밀크 쉐이크 먹다가 포맷 봐. 나도 깜짝 놀랐어. 지금 얘가 기계덱이란 말이야. 그러면 독성보다는 찌끄레기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여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? 폭탄에 쓰고 리븐 하나만 나오면 한 3배 세지거든? 와 센데 다리? 날먹 실패인가? 욕심 안 부리고 이거 키운 거 봐. 와 어 배가 막 부르진 않는데 막 고프지도 않아. 슬 배가 고파졌어. 자 갑시다. 뭐야 리치형. 야 뭐야 다 비겼어? 새로운 배였습니다. 얘가 두억신이랑 비겼다고? 일단 립은 찾아. 아 이거 사고 싶다. 근데 이거 사서 어디다 쓸 거야 지금? 나왔다. 사실 요것도 탐나고 요것도 탐나지만 여기다 써. 어차피 준내 약해 빠졌으니까 그래. 와 얘 세다잉. 어 여기지 여기지. 어 그 아 이거 안 쳤냐? 오 그렇지 그렇지. 좋아. 아 잘 나오네. 하나도 안 좋아. 왜 나오지? 철수형. 그렇지 이긴 것 같은데 이거? 응 왜? 뭐야 좌밥이구만. 야 그 정도로 되겠냐? 랩업해서 찾는 게 있고 그냥 돌리는 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랩업은 너무 무서워요. 그냥 돌릴게요. 이거 페어를 풀자. 엄마곰? 아 엄마곰 탐이 나는데 일단 페어 풀어서 무조건 골드린 찾아야 돼. 뱃살이 왜 일단 사나? 그래.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. 여기서? 여기서? 아, 흉합체? 나쁘지 않아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찌끄레기가 발린다면
요거를 내고 하고 싶거든. 하나 둘 세 개니까 요거 팔고 괜히 식물이 발릴 수도 있는데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좋아. 여기다 발라. 준내 극한의 욕심. 다음 턴 요거 또 살 거야. 아 외장 같지. 이거 팔고 살 걸. 아 멍청이. 지금 할 걸. 앵무 딱 죽었어. 나이스. 한 번 더. 차라리 폭탄이 터지는 게 낫지 않았을까? 이 정도면. 이길만 한데? 응, 안 이길만 해. 하필 또 거길 치. 아 내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은데. 아니 그리고 평균 데미지가 8에서 11인데 이걸 젖혀지면서 이렇게 많이 만든 게 말이야? 섭섭한데? 야 너 아, 랩업 해야 될 것 같은데? 야 랩업 해. 도박 간다. 나쁘지 않아. 오케이 카드가 그럼 환생 두 개 나와. 나쁘지 않아. 그래 그렇게 못 싸워서 졌으면 이런 거 이겨줘야지. 응. 아 이건 맞지. 이것이 중매 대기지. 이걸 노리고 뱀을 산 거지. 더미 체인스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사실 방금 저것도 헌신적인 용도 준내 탐났지만 과감하게 포기했어. 여기다 독성 바르고 싶은데. 뱀 팔아. 아 잠깐만. 황금 립은? 아 근데 이거 파는 게 맞아? 이걸 파는 게 낫잖아. 근데 앵무새가 이거 팔면은 이거 팔면 앵무새가 힘이 없어져. 폭탄 쇼 가자. 황부는 못 참지. 암 그렇고 말고 준내 터트려. 준내 터트려. 이것이 폭탄대. 오케이 60% 히드라가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왠지 느낌상. 그래가지고 맥스나를 뒤로 후방 배치했지. 응. 준내 터트려. 자 황금 앵무 부활하시고요. 뚜시 뚜시 뚜두시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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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시. 자 앵무 간다.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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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시. 아 뭐야 내가 졌나본데 쟤 따보가는거 보니까. 어 무승부 오케이. 니가 운이 좋았다. 립은 하나 더 뽑자. 어 액조디. 아냐아냐아냐. 아 독성 하나 바르고 싶은데. 이건 살거야. 리브는 찾자. 여기다가 요것도 바를까 고민 중인 거야. 한 번 더. 하수인은 줄었지만 요거 어때? 헌신적인 영웅. 난 그 무엇도 이게 준내삭인데 진짜 날먹인데 개날먹이거든. 진짜 개욕심 날먹이거든. 킹능성 있어. 아, 없어. 그냥 스탯이 깡패야. 하지만 여기서 이게 잘 터진다면
2.1%의 확률. 아 이게 지금 이게 터져야 돼 이게. 아 왜 이게 두 번 터져. 오케이 그건 괜찮아. 천보가 독성에 들어가고. 그렇지 한 번 더. 이번엔 폭탄 셀프로. 오케이 얄짤 없나? 택도 없나? 죽었네.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웠어. 뭔 소리야 여기서 얘가 죽으면 3등이잖아 이거 봐. 리치왕으로 3등 안에 못 뜨면 전장 접어야지. 이거지. 아 뭘 운이야. 완전 실력이었지. 요새 같은 정령 메타에 폭탄으로 순방을 한다? 이런 날먹댁으로 순방을 한다? 요것이 실력이지.